캔들 박사 유쌤이 과연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는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 보는 비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유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차트를 볼 수 있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캔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히든 종목도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또 교육이기 때문에 특히 주린이분들은 집중하셔가지고 교육을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잠깐 이제 교육을 좀 해드리는데 캔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캔들이 있는데 바로 상승 전환 캔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망치형부터 해서 뭐 상승 이태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확인형, 그리고 샛별형, 샛별 십자형. 이렇게 상승 추세의 캔들과 그리고 하락 추세, 고점에서 형성되면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뭐 교수형, 하락 인태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그리고 석별형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뭐 이제 상승 장악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 있는데 두 개 다 뭐 밑에 별을 보시면은 실내다가 별이 세 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트에서 이 모양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변형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보시면 꼬리가 있는데 양봉의 밑꼬리는 보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밑에 꼬리는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양봉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변형 상승 잉태형 그리고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충분히 동일하게 앞에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제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스코 엠텍인데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 종목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좀 해드릴 텐데 자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이제 4월까지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상승 장악형의 전제 조건인데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더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조건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82.02% 하락률을 보였죠. 그래서 하락률이 클수록 신뢰도도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는다면 상승세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클수록 좋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률을 이렇게 크게 보였고 세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자 보시면은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됐죠. 밑꼬리가 있긴 하지만 몸통 기준에서 음봉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기준도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조건을 보시면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확대해서 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캔들이 두 번째 발견됐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은 조건이 또 있는데 자 이렇게 조건 다 충족이 되면서 충분히 상승 장악형으로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조건이 있는데 다섯 번째 조건은 이제 세 번째 캔들이 두 번째 캔들 몸통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 캔들이 두 번째 캔들 몸통 상단 위에서 발생이 되어서 마감이 되면은 충분히 다섯 번째 기준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 조건에 다 충족이 되면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캔들은 세력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중대형주 기준에서 많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됐다면은
충분히 좀 바닥 구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충분히 부담 없이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렇게 캔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포스코엠텍 4월까지 보시면은 914.0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매수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혹시 또 몰라서 한 종목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더 볼 텐데 바로 최근에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주본 기준에서 22년도 9월부터 해서 23년도 1월 올해 1월까지인데 이것도 첫 번째 조건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보시면은 충분히 하락 추세가 또 길게 이어지면서 충분히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소형주 기준에서 15%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하락 추세에서 고점 대비 43.36%가 하락하면서 충분히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어때요? 바로 음봉으로 형성이 됐죠. 그리고 네 번째 기준에서는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충분히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형성이 됐죠. 충분히 두 번째 조건까지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네 번째 조건까지 이제 충족이 되면서 상승 장악형으로 충분히 또 해석이 가능했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섯 번째 조건까지 보시면은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또 마감이 되었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충분히 세 번째 캔들이 두 번째 캔들 양봉의 몸통 위에서 발생이 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의 신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시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이 발생이 되면서 최근까지 255.04%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캔들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면 되겠죠.